동양제일공학교 입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봉전은 1951년 9월 25일 함양 농업고등학교로 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에 함양 제일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교장님께 경례. 입학 허가서는 2017학년도 함양 제일고등학교 신입생 137명의 입학을 허가한 2017년 3월 1일 함양 제일고등학교다. 2017학년도 본교 신입생 137명은 재학 중 교칙을 준수하고 교내 외 모든 생활에서 학생의 본분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3월 1일 신입생 대표 염태성. 제2017-01호 장학증서 함양제일고등학교 한상호 금액 50만원. 이 학생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사학생들의 기반이 되는 모범학생으로 본교 운영위원회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므로 본증서와 장학금을 드립니다. 2017년 3월 2일 함양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장 임재구. 교장님께 경례. 반갑습니다. 포마일 문턱에서 2017학년도 입학식과 함께 시업식을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고 우리 함양제일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137명의 신입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한 학년의 한 학년씩 진급한 재학생 여러분의 진급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도전하십시오. 뭐든지 다 도전하십시오. 대신에 법과 우리 생활의 규범에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무조건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시다가 안 되면 또 도전하시고 또 마음먹었다가 안 되면 또 마음먹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도전이야말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지난 한 해에도 우리 재학생 여러분들의 학교 학습 공간을 더 잘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조한영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들과 또 우리 임재구 학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 또 우리 강순덕 학교 학부모의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부모님들이 같이 하셨기에 여러분들의 학습 공간을 많이 발전시키고 캐직하게 해온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경례. 자, 여기 내리는 분들은 박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입생 대학생 여러분 좌우양호 예, 다시 앞으로 봅니다. 그럼 강인대 경합생. 2017년 1월 1일자 갱창남도 교육청 총무계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시다가 저희 학교에 1일자 행정실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활동에 있어서 행재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발휘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랭구 사무관님을 교무기획부장 김정미 선생님입니다. 다음 인성안전지도부장 신규훈. 살아있다. 산업환경부장 김세중 선생님입니다. 다음 자 1학년 담임 선생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학년 1반 신규민 선생님. 다음 1학년 2반 이예지 선생님. 다음